일단은 회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다란단다다란단 따라다란단다다란단 안녕? 멀리 사는 그이와 포켓몬 교환하고 싶어. 어우 귀여운 아이네요. 이 섬에는 큰 화산이 있다. 분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면 보통 게임에서는 내가 가면 터지던데. 분할하지 않는다 좀처럼 뭐 이런 말 듣고 주인공이 가면 화산이 터진다든가. 근데 포켓몬엔 설마 그런 게 없겠죠? 서유석군이라는 성실한 젊은이가 있다. 포켓몬 마니아다. 소녀와 떠들어야 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섬에 왔으니까 한번 뒤져보면서 뭐 아이템이 있는 집이 있는지 저에게 무슨 기술 머신을 주는 데가 있는지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도 잡아야죠. 네. 파이어를 잡아야죠. 자 이 섬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뭐야 파도타기 써서 넘어가야 되나 보네? 여기는 배 타는 데일 테고 자 파도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타기. 예, 이 게임은 151마리가 나오는 1세대 리메이크 버전이 맞는데 근데 특수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3세대 취급을 받는다고 해요. 어 여기서 또 뭐 나올 것 같다. 자 이 초원에서 야생에서 오 포니타가 나오네요. 포니타한테 파도타기 쓰면 죽겠죠 아마? 한번 시험. 짓밟기. 프리즈가 움직일 수 없다. 어 이럴수가. 한번 더 파도타기. 이걸로 조금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죽겠지 아마? 어 죽네요. 역시 상성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단단해 보이는 바위지만 부술 수 있으려나. 이건 아마 괴력인가요? 뭘로 부수는 거더라? 꼬마돌. 자, 저 바위로 부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꼬마돌도 안 잡았네, 근데 나? 여기 잡을 게 꽤 있네. 아, 바위 깨기? 그럼 어디서 받는 걸까?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딴딴딴. 여기서 라플라스가 저걸 잡으려면은 살짝 쳐야 되는데 10만 볼트 살살만 치자. 살살 여기 사이코키네시스. 어 좋아. 마비 도어렸고 이러면 확실히 잡히겠지. 자 불꽃 여기서 슈퍼볼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날생마도 5% 확률로 나온다고 해요. 포니타 30% 날생마 5%라고 하는데 일단 포니타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날생마 보고 갈까 한번? 잡고 갈까? 나오면 좋겠다. 꼬마돌도 잡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제가 기다렸는데 사이코키네시스로 데미지 좀 빼고 매그니튜드 5 진도 5.0의 예, 지진이라는 거죠. 슈퍼볼 로이지요. 자, 이 꼬마돌도 제 도감에 수집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냈다. 꼬마돌을 잡았다. 잡았고요. 별명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들과 당연히 붙어야죠. 배가 부르니까 소화시키는 김에 승부하자 라고 피크니컬 코우메가. 어 나옹이다. 오 여성형 나옹이. 나옹이는 뭐 아무거나 그냥 죽이면 죽겠죠. 전기로 지졌습니다. 한 번 더 지지고 어 피카츄한테 전기 지졌다. 아 이런 젠장. 효과는 부족하다. 어 그치만 마비가 걸렸어. 야 다행이다. 피카츄가 전기라서 라플라스가 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마비를 잘 걸었네요. 사이코키네시스 지져버리면은 죽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라플라스를 이럴 때 키워야죠. 아 바꾼 거였구나. 헐 교체를 하다니. 다음은 나옹이. 나옹이도 지져버렸. 나 그냥 전기로 지져버렸. 삐삐. 오 삐삐 귀엽네요. 와 겁나 귀여운. 마비 걸었고요. 회피율이 올라갔고 사이코키네시스 한 방 더 날려주면은 끝났죠. 자 돌아댕기면서 날생마와 뭐 기타 트레이너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딴. 꼬마돌 나왔고 파도타기로 부셔버리고 다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저 바위 깨는 거를 이 섬에서 배우면 되지. 노리유키 니드리노 지져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고지 물로 수장시키고 레트라도 물에 수장시킵니다. 아 그냥 수장시켜 죽여요. 자 신용이 드디어 48렙이 됐기 때문에 2레벨만 더 올리면은 망나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사탕을 쓸 거기 때문에. 너 수상하다?
얘는 물 포켓몬이 있을 것 같으니까 라플라스로 10만 볼트를 지지하겠다. 자, 팬티 소년이 나왔고요. 셀러가 나왔습니다. 10만 볼트 지지고, 파르셀도 10만 볼트 지지고, 어니부기도 10만 볼트 지지고, 역시 어니부기 버티네요. 그래도 두 발이면 충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올라가서, 자, 얘네들 격투 포켓몬? 오빠랑 내가 콤비가 되면 대단하다고? 라고 태그 토너먼트인 것 같아요. 야, 멋있는 자매예요. 아, 자매? 남매예요. 보자, 10만 볼트 그리고 파도타기 두 발. 둘 다 파도타기로 싸우겠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전체 공격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 포켓몬스터에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에 전체 공격을 둘 다 때리는 거지. 잡았고, 여기 트레이너도 되게 많다. 저 밑에서부터 저걸 깨서 올라가는 건가 보네? 그런 걸렁거랑한 모습으로 배틀하지 마! 아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모습이 중요해? 아, 10만 볼트 잘못 눌렀다. 모습이 중요합니까? 파도타기 죽겠네 곧. 자, 파도타기. 정체를 간파했어요. 정체가 뭘까요 근데? 뭐 약점 속성 같은 걸로 봤다 뭐 그런 거겠지? 10만 볼트 마무리. 잘 버틴다. 잡았고, 매일 아침밥 먹기 전에 이 섬을 한 바퀴 돌고 있어 라고 연속으로 싸웁니다. 냉동빔이 좋다고? 얘네들한테? 안 좋을걸요? 냉동빔 한번 써볼까? 냉동빔 쓰레기걸요 아마? 이거? 드래곤 아니면? 그냥 적당히 들어간 것 같아요. 물이 좀 더 난 것 같은데 일단 신용. 자, 파도타기! 근육몬! 파도타기! 파도타기! 좋습니다. 헐떡헐떡. 자, 동굴이 있는데 여기 뭐죠? 들어가면 마음에 불이 붙는 횃불 온천 따끈따끈. 여기서 포켓몬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횃불 온천. 온천에서 몸을 거치는 걸 탕치라고 한단다. 탕치. 탕치는 무슨 포켓몬 이름 같다. 곤치, 탕치. 봐라, 할머니 얼굴. 언제나 온천에 들어가서 매끈매끈하지. 온천이 따뜻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 포켓몬은 완전히 기분을 차렸다. 흠핫. 아, 좋은 온천이네. 몸이 되살아나네. 이 바찬에도 한가운데까지 가서 따뜻해져 보게나. 끝난 뒤에 한 모금이 아저씨가 제일 즐거워하는 거지. 맛있단 말이야. 목욕한 뒤에 된장국. 여기서 낚시할 수 있나? 온천에서 포켓몬 없겠죠? 화산 근처에는 온천이 있기 마련인지 이 횃불 온천은 내가 옛날에 커다란 바위를 파내서 만들었단다. 그때 썼던 이걸 줄까? 라고 비전 머신 드디어 6을 얻었습니다. 바위를 부술 수 있는 이걸로 인해서 파이어가 있는 곳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누구 주지? 이거를 누구 줄까요? 지금 배울 수 있는 애가 이 바위 깨기가. 보자, 바위 깨기. 이게 누가 배울 수 있지 지금? 리자몽이 배울 수 있고 라프라스도 배울 수 있네. 라프라스 뭐 별거 다 배우네. 그리고 잠만보가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홍수몬 줄까? 리자몽 홍수몬인데 이거를 지금 쓰다가 바꿀까? 그냥? 아니면 이거를 솔직히 포켓몬을 바꿔가면서 쓰기에는 셔틀한테 배워주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홍수몬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선 제가 알기론 컴퓨터가, 잠깐만 일단 테스트 좀 해보자. 이거 솔직히 지금 있는 포켓몬들은 제가 끝까지 쓸 애들이 많으니까 배우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나가서 컴퓨터에 가보자. 아, 근데 홍수몬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리자몽이 공중날기 해서 일성 간 다음에 딴 데 갈까 그냥? 여기서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항상 쓰던 컴퓨터는 아직 호출할 수 없다 라고. 이 1섬, 2섬, 3섬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셔틀을 잠깐. 홍수몬이 뭐 있나 좀 보고 생각합시다. 포켓몬 홍수몬 능력치. 얘 스킬 뭐 있죠? 스카이어퍼 깨트리다 벌크업 마하펀치. 아, 다 좋은 거네. 다 좋은 거네. 아, 참 애매해요. 아, 오케이. 갸라도스 셔틀로 쓰자. 그래. 자, 리자몽 공중날기. 여기서 넘어가려면 어떻게 다른 데로 못 가나요?
다른 데로 못 가나? 뭐 키가 따로 있나? 백스페이스 아니고 셀렉도 아니고 이 섬에선 배 안 타면 다시 못 나가나 봐요? 안 되네? 어허 네 이수재 집 아재한테 말 걸어봐요. 이게 아마 이벤트가 다 끝날 때까지는 컴퓨터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요런 식이고 이벤트를 그럼 먼저 하자. 예. 바위 깨기를 얘네한테 배우는 게 좀 뭔가 아까워서 이벤트를 먼저 해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자 어쨌든 배를 타고 두 번째 섬에 갈게요. 일단 이벤트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이 섬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니? 이 섬 시갤럽 하이스피드 2의 타령 문화 시갤럽 하이스피드 2. 자 두 번째 섬에 갑니다. 파이어를 여기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이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쭉 올라와서 여기도 포켓몬 센터가 있고요. 마을로 돌아와서 이 사람 뭐죠?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 가게 막 시작했어요. 아직은 몸풀이 물품이 적지만 부디 앞으로 이용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맛있는 물과 슈퍼볼을 파네요. 맛있는 물 몇 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류. 남동생이랑 둘이서 무지개에서 이사와서 장사 시작했어. 무지개 시티에서 온 사람이구나. 자 쭉 올라가서 가장자리 꽃. 여기 야생은 뭐가 나올까요? 딴딴딴. 아 또박초. 또박초는 불태우기 좋지. 사이코키네시스. 아 한방에 안 나오네. 한방에 나오면은 딱 노가다용으로 쓰려 그랬는데. 자 오두막이 있는데 게임이 참 오랜만이다. 사이코키네시스 제비반환. 잡고 어제 프레임 스킵을 쓸거고 예, 자전거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자, 누가 내가 고안해낸 궁극의 기술 계승해줄 사람은 없는 건가? 응? 응은? 자, 자네 그 라플라스. 아니, 내 착각이었네. 아직은 안 되는구나. 여기 아마 필살기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아직은 제 그 뭔가 능력이 구린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파도하기 써볼까? 여기서 내려오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예. 기분 탓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런 데가 있고 쭉 내려가다가 여긴 뭐하는 데죠? 뭔가 성인의 오락실 같은 느낌인데? 아 1번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뭐지? 마요 녀석 오늘은 어떻게 된 거지? 매일 이 시간엔 도시락 가져오는데 아 이게 퀘스트네. 아재 게임장 아재죠? 응? 자네 마요 친구니? 저기 마요 못 봤니? 어디에 가버렸는지 아예 오질 않아? 마요는 나를 닮아 귀여우니까 험한 꼴 당했다면 자네 미안하지만 삼성에 가서 보고 와주렴. 자 마요 친구는 치킨 또는 치즈. 뭐야 이 허름한 게임 코너는. 그 녀석들 섬에서 기다린다고 말하더니 아무도 없잖아. 이봐 아재 삼섬 여기만 있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젊은이. 여기는 이 섬이다. 이봐 바이크 타고 들어오지 마. 그래요. 씻 알기 어려운 섬이네. 아 정말 바닥이 더러워졌어 라고 이 아재의 딸을 찾아오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뿅뿅 이미 점프해봤어? 딴다 그러네. 자 필살기를 가르쳐주는 거는 아마 아까 말에 의하면은 1번 포켓몬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못 잡은 거다. 오케이 잡아야겠다. 자 냄새꼬가 나왔는데 일단 조금만 지지고 이거 너무 약하네. 살짝만 치고 싶은데 방금건 너무 약했고 사이코키네시스 한방 그 다음에 와 멋있다. 야 스킬 좋다. 사이코키네시스 급소를 왜 때려. 자 냄새꼬 한 번만 잡고 하겠습니다. 냄새꼬 딱 한 번만 잡고 하겠습니다. 10만 볼트 지져버려. 냄새꼬 잡아야지. 우와 페르시온이다. 잡아야겠다. 자 페르시온이 나왔습니다. 야 무슨 호랑이 같다 생긴 게. 10만 볼트 살짝 지지고 또 살짝 지지고 한 번만 더 지지고 됐어. 자 페르시온 넌 내 거야. 간지나는 고양이네 완전. 긴 고양이. 슈퍼볼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죠. 하이퍼볼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잡았죠. 페르시온을 잡았다. 포켓몬 도감에 저장이 된다. 좋습니다. 자 냄새꼬 잡아야지. 아 나홍이 페르시온 보고 나홍이 보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되게 약간 멍청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막 그런다. 원래는 귀여운 나홍이지만 자 어쨌든 냄새꼬는 잡고 가겠습니다. 도감에 채워야 되니까. 깨비참 10만 볼트 지기고 나와라.
예비참 10만 볼트 지지고 여기서 라플라스 노가다도 좀 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플라스 플러스 신용 또박초. 또박초 안 잡을래. 잡는데 오래 걸려. 와, 깨비드릴조도 나오네 여기? 10만 볼트에 버틸 수 있겠지? 10만 볼트 한번 마구 찌르기 두 번 맞았고 버틸 수 있나? 되나? 아 됐네. 오케이 됐어 됐어.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살짝 하이퍼볼. 자 하이퍼볼 이게 라플라스가 지금 레벨이 낮아서 약해요 얘가. 아 자 이럴까. 오 못 잡았다. 헐. 아 살짝 때릴 수 있는 공격 같은 거 없는데. 없어 없어 없어. 자 다시 한번 하이퍼볼. 깨비드리죠 넌 내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냄새코 잡으려다가 이게 무슨 테르시온에다가 깨비드릴조에다가 다른 것들 자꾸 잡네. 자 얘는 뭐 깨비참은 10만 볼트면 충분하죠. 깨비참은 10만 볼트. 아니 지금 냄새코 나와야 된다고. 냄새코. 아이 냄새코 냄새코 냄새. 어 아야 이거 경험치 많이 주니까 잡자. 그래도 10만 볼트 한발. 이거 남은 HP는 별로 안 남았으니까 사이코키네시스 정도로 적당히 잡아주고. 자 신용이 49레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레벨만 더 올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상한 사탕을 써서 망나뇽을 어 나왔다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올랐어요. 적당히 냉동비 이런 건 약하니까 예, 이런 타입한테는 안 들어가니까. 어 어우 야 야 뭐야 냄새꺼한테 잘 들어가잖아. 일단 마비 그치만 딱 적절하게 남겼습니다. 슈퍼볼이면 충분하죠. 이제 이거 도감에 등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냉동비 풀한테 먹히네. 희한하네. 난 드래곤만 네, 그럴싸한 줄 알았는데 풀한테 냉동빔이. 이건 또 몰랐네. 자 가서 이제 포켓몬 자리를 바꿔놓고 우리 리자몽에게 필살기를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의 기술 계승해줄 사람은 없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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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그 리자몽. 오 이거다. 이 포켓몬이다. 이 리자몽이야말로 내 공격의 기술을 계승하는데 적합해. 어 어떠니? 자네 리자몽에게 블러스트 번이라는 기술 가르쳐주게 해줄 수 없나? 라고 하는데 자 블러스트 번 한 번뿐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스트 번을 전수하겠다. 키키해. 참 텐션이 높은 사람이네. 배우고 싶다. 하지만 기술을 내게 배웠다. 다른 기술을 있게 하자. 자 필살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발 쏠 수 있고요. 무려 위력이 150이나 되는 예, 말 그대로 필살기죠. 이 또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특수 효과가 뭔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네요. 자 메탈 크로우를 빼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블러스트 번을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봐야지. 하카하카악.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술 가르쳐줄 수 있는 자를 만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라면서 이렇게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한 스킬을 하나 배웠으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애한테 써보고 하겠습니다. 어 딱 태우기 좋은 풀이네요. 딱 좋아요. 자 블러스트 번 기술 타입 불꽃 5발 리자몽의 블러스트 번. 야 약간 온라인 게임의 전체 스킬 같은 그런 느낌. 요런 스킬을 하나 배웠구요. 솔라빔 같은 그런 예, 특기인거죠. 내려가서 2섬에서 이제 3섬에 넘어와서 아까 그 아재의 딸 있잖아요. 딸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로 다시 바꿔놓고 이렇게 레벨들이 얼추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신용 제외하고는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신용 제외하고는 밀고 있습니다. 아 카린의 익스플로전 그러네. 야 느낌 딱 그거네요. 표현이 좋네요. 자 3섬 시겔럽 하이스피드 타고 3섬에 갑니다. 세 번째 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 바로 이렇게 폭주족들이 있네요. 이 왜 여자를 괴롭히고 있어. 어머 너희들 어디서 왔니? 경찰 부른다? 여 아줌마 용 던져요. 우리는 관동연합 바라바라바라밥 호린이 없으니 입으로 말하고 있지.
어 여기 동굴이네요? 이 동굴은 뭐죠? 삼섬 옆굴? 야 안녕 뭐하고 있냐고? 굶물 파고 있단다. 굶이 많이 나오면 관동에 마이홈을 살 거다 라고 하네. 이 아재는 아마 나중에 오면은 뭐 줄 것 같아요. 초원에 있는 애들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오면은 뭔가 주겠죠? 삼섬. 호우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섬으로 해야지. 아까 걔네들이 모인다는 데가 괴롭히고 있네 사람들. 자네가 보스지? 바로 지금 관동으로 돌아가. 뭐? 왜 오자마자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건데? 자네의 부하들이 매일 바이크를 타고 다녀서 섬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거냐? 전혀 모르겠는걸. 이런 아무것도 없는 섬에 놀러와줬잖아. 고맙게 생각해줬음에. 꼭 돌아와줬으면 덤벼보시지. 그렇게 여러 명이서 비겁해 라고. 네. 저는 불의를 참을 줄 알기 때문에 저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일단 돌아댕기다가 할 거 없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돌이 장식되어 있다. 자, 할 거 없으니까 구해주겠습니다. 할 게 없네요. 구해줘야지 그럼. 뭐야 니놈들은 아까부터 흘끔흘끔 보고 말이야. 할 거냐 임마? 좋은 배짱하고 있네. 지면 용돈 넘겨라. 불의를 참고 빈집을 털다고 했는데 안되네. 폭주족 졸개가 승부를 걸어왔다. 또가스를 꺼냈다. 아 독타입이네? 또가스. 사이코키네시스 한방. 질뻑이 사이코키네시스 두방. 독 걸렸다. 이런. 우악 뭐야 이 꼬마. 740원을 손에 넣었다. 젠장 깔보지 마라. 너 관동놈이야? 그럼 우리 편이잖아 라고 하는데 일단 얘만 잡고 그 다음에 약 하나 써야겠다. 뭐야 한 마리야? 정색하고 말이야 촌스럽다고. 뭐처럼 보스를 초대했는데 너 때문에 말짱꽝이라고. 딴딴따란 질뻑이. 자 여기서 회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만병통치제 요걸 바로 우리 라프라스한테 써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아 나씨 아우 사이코키네시스 사이코키네시스. 독으로 다는 거를 약으로 먹다 남은 음식을 채우고 있네. 보스 이 꼬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까부터 가만히 봤더니 너 대체 뭐야. 저 녀석들 친구냐? 그럼 저 녀석들 대신에 승부한다고 봐도 되는 거지. 보스다 이게. 대머리네. 빡빡이 고우조우가 승부를 걸어왔다. 고우조 고주. 예, 북한 사람이죠. 고주. 자 사이코키네시스 독관 뛰어났고 연막 독 걸린 채로 그냥 잡아도 되겠다. 사이코키네시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질뻑이를 꺼내려고 하고 있다. 자 독 걸린 채로 그냥 먹다 남은 음식발로 버티자. 야 얘 레벨 높아 잘 안 들어간다. 독 데미지 한 발 더. 방어력이 훅 떨어졌고. 자 지금 상성 스킬로 잘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가네요. 자가지기를 사용했고 라플라스 곧 죽겠네 이거. 20 파도타기 한번 써주고 한번 채우고 독댐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잡겠는데 들어왔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스를 잡았어요. 35레벨 레벨업 했고 이겼다.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이런 재미없는 섬 기꺼이 나가주마 라고. 흥 넌 여기서 저 녀석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이렇게 패배자가 또 변명을 하면서 꺼졌죠. 고마워 저 녀석들 민폐였거든. 당신의 포켓몬이 상처 입었구나 라면서 회복약을 줬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네 같은 강한 사람이 계속 있어주면 좋을텐데. 천천히 있다 가렴. 마요양을 찾고 있다고? 아까 인연다리 쪽으로 왔어. 아 딸이 다른 남자랑 연애하고 있나보네. 저 옆에 저 사람 뭐 있어 보인다? 너희 자식 너 수상하다? 알고 있는 거니? 이 섬의 컴퓨터와 간동의 컴퓨터가 통신할 수 있게 되었어. 아 고쳐졌네요. 예, 이제 파이어 쪽에 갈 수 있네요. 스위치를 켰고 컴퓨터에 접속해서 통신하겠습니까? 라고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고쳐지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 동굴로 갈 수 있겠는데 일단 삼섬 이벤트부터 이왕 했으니까 마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이벤트 한 다음에 얘한테 오면은 금을 파고 있단다. 아니네. 좀 나중에 할 수 있나 보네. 네, 450회 넘어서야 필요해나 아니죠.
어제처럼 나옹이로 까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요 양이 2년 다리 여기 있을 거겠죠? 2년 다리, 3년 다리, 4년 다리, 5년 다리, 양다리, 오다리, 짝다리, 개다리. 자, 사이코키네시스 사다리 유이. 아, 애프터스쿨의 유이. 우리가 좋아하는 포켓몬 알려줄게 라면서 둘이서 쌍둥이 유이랑 리코가 승부를 걸어왔다. 삐삐. 둘 다 삐삐다. 귀엽다. 되게 귀엽다. 삐삐면은 짖어버려. 감전시켜. 파도타기. 물로 수장하고 감전시켜. 웅크리기 시장했다. 이렇게 물로 싹 뿌려준 다음에 감전으로 지지는 거죠. 좋습니다. 구구 오랜만인데? 구구가 언제적 포켓몬이야 이거?